인사드립니다. 엊그저께 또 상담을 했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가 이렇게 왔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영어 문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잘할 수가 있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영어 문법을 해야지만 해석을 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부모님, 학생들 때문에 이 영상을 찍게 되어 대부분의 기초가 없는 이 중고등학생들이나 이 성인분들이 영어를 다시 시작할 때 공부하는 책이 바로 영어 문법책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선생님들이 기초가 없다면 추천하는 게 바로 뭐예요? 영어 문법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영어 문법 공부를 하면 제가 장담합니다만 영포자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여러분들과 영어를 못하는 자녀가 있는 학부모님들이 바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과 이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은 이 중고등학교 6년 동안을 학교에서 다니고 주로 문법 위주로 수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어 학원에서 문법 위주의 수업을 또 하고요. 지금도 하고 있죠. 그래서 영어 실력 많이 늘었습니까? 안 늘었을걸요? 왜일까요? 왜? 대체 왜? 뭐 때문에? 이 영어 문법 공부는 문법 정답을 찾는 공부 방법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영어에 S를 쓰거나 ED를 쓰거나 to를 쓰거나 ING를 쓰거나 이러한 문법 정답을 찾는 공부는 해석과는 거리가 멉니다. 영어가 늘지? 않습니다. 영어 늘던가요? 여러분, 영어 실력이 안 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지금 시청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 영어의 기본은 문법이 아니라 해석이라고 내가 누누이 강조해 오고 있잖아요. 약 1년 동안 제가 지금 강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딱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 공부하고 있는 이 영어 책도 해석이 안 돼. 근데 어떻게 이 문법 공부라는 걸할 수가 있을까요? 영어 책도 이렇게 못 읽어. 근데 S를 쓸 것인지, ED를 쓸 것인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 한글로 된 국어책도 읽지를 못하는데 이 국어 문법을 공부해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근데 왜? 근데 왜 영어는 공부를 그렇게 할까요? 외국어라서? 왜 대체, 뭐 때문에 왜 대부분의 영어 선생님들은 영어 문법을 그리 강조를 할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나쁜 영어 관습 때문에 우리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생각 없이, 진짜 생각 없이, 문법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러한 문법 공부 방식이 뿌리 박혀져 왔어요. 근데 옛날에는 문법 공부를 해도 돼요. 왜? 시험이 전부 다 수능이 생긴 지가 93년 정도인가 생겼거든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런데 아직도, 즉 수능이 생김으로써 영어는 문법 문제가 한 문제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아직도 문법 공부, 문법 공부, 문법 공부, 즉 문법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악습을 대체할 공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는 계속 문법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 맥락이 같을 수 있지만 이 대부분의 영어 선생님들이 기초가 없다면 문법 말고는, 영어 문법 말고는 잘 가르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영어 선생님들이. 뭘 가르칠까요? 문법 말고는. 이 독해 수업 강의하면서도 영어 문법 가르치는 선생님 엄청납니다. 그럼 니는 왜 초창기 때, 니도 약뭐 7년 동안 초창기 때는 문법 강의 위주의 수업을 했더만, 니는 왜 그랬냐? 저는 왜 그렇게 그랬을까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뿌리가 박혀 와가지고 저도 생각 없이 그렇게 문법 위주로 수업을 했던 거예요. 저는 과거에 제 자신을 회상해 보면 저는 문법 공부하는 엄청난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이 제가 만들어 놓은 이 구문독해책을 해석하는데 약 3년 이상은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3년 동안 하루에 영어 문법 공부만 10시간씩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해석도 못하면서 문법을 못한 이유는 그때 제 생각에는 제가 멍청해서, 즉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막상 보통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고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 머리가 좋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문법을 가르치면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영어 문법 공법이 틀렸다. 영어는 문법이 아니다. 즉 뭐다? 영어의 기본은 해석이다. 해석을 잘해야지 영어가 늘 수가 있겠구나라고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문독해책을 만들기 시작하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해가지고 3년 동안 정도 이 구문독해책을 해석하는데 3년 동안 걸렸다고 했잖아요. 제가 가르쳐 보니까 이 조금 똑똑한 학생들은 격일로 2시간씩 한 6개월 정도 수업을 하면 이 구문독해책 정도는 1년 아니면 보통의 학생들 대부분이 다 마스터를 하는 것 같아요. 똑똑하면 어쩐다? 똑똑하면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약간 더 걸릴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고 기초가 부족한 학생일수록 영어 문법은 쥐약이나 사약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는 영포자인데 영어 문법을 지금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영포자를 벗어나지 못할 확률이 아주 큽니다. 99.9%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말했을 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수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딱 어찌나 기초 구문독해 심화 정도만 딱할수 있는 문장의 구조와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다? 단어 능력이다. 단어 능력. 그리고 거기에 약간 더 첨가해서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지수하고 센스만 딱 있으면 여러분 2등급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의 기본은 해석입니다. 해석.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문법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즉 중3 교과서 정도는 해석이 되고 나서 문법 공부를 하자. 그러면 어쩐다? 적어도 절반 이상, 많게는 3분의 2 이상까지도 줄일 수 있다라는 걸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지 못하겠다고요? 유튜브에 그렇게 많은 증거 영상을 올려놓았는데도 믿지 못하겠다고요? 믿고 싶지 않는 거겠죠. 그죠? 믿고 싶지 않을 겁니다. 영어 공부 방법을 바꾸어 보세요.